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진행을 맡은 곽승입니다. 오늘도 저희 황심소는 남들이 놓치는 아주 무거운 문제를 가볍게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심소의 영원한 브레인 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 곁에서 항상 말없이 웃으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박사님처럼 멋진 두뇌를 가졌으나 그걸 이상하게 쓰시는 그 분들을 안타깝게 보는 내담자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처럼 멋진 두뇌를 가졌다고요? 네, 천재시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린 시절에 천재라고 하는 애들이 다 20대, 30대를 거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연구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천재 아이들이 커서 되게 사회적 위치가 높은 직업을 가지게 되리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천재가 돼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라는 거고요. 그럴 때는 천재가 아니고요. 그런 애들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는 거. 그걸 보통 뭐 영재라고 이야기하든지 범죄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정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 시험 치면 항상 1등하고. 네, 오늘 사연의 그 대상이 바로 그런 영재들입니다. 그 영재들이 커서 어떤 인간으로 이렇게 좀 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영재는 무슨 그들이... 뜻인지 아시죠? 영재요? 네. 그것도 머리 좋은 거 아닌가요? 영재 수 없는 애들. 네, 일단 사연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 얼마 전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것이죠.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동료 판사의 뒷조사 문건을 작성하고 삭제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글을 보며 또 다른 김민수들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대법원장의 비서조직이라 불리는 법원 행정처는 그 수장을 대법관 중 하나가 맡고 넘버2인 차장은 대법관 후보 1순위인 부장판사가 맡는답니다. 전국 판사 2,900명 가운데 법원 행정처에 모인 37명의 판사는 소위 말하는 출세가도죠. 이들의 업무는 일반 판사와 달리 윗분들이 필요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고요. 그것도 정치권이나 로펌,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한다고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약점을 모았고요. 정치인들을 어르고 압박할 전략을 짰으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기사 발주 계획을 만들었다 합니다. 이들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보고서 속의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였고 자신들과 같은 엘리트 판사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교육부 고위관리가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한 것과 같은 마음인 듯 합니다. 박사님, 상식에도 눈을 감고 양심에도 귀를 막는 이 판사들의 행동은 대체 어떤 심리에서 발현된 걸까요? 이분들은 정말 양심에 의거해 판결하는 법관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먼저 헌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왜 바로 검찰이나 경찰은 체포하지 않는 것이죠? 헌법에 명시된 판사의 역할을 무시하는 이분들은 도대체 누가 관리 감독하고 또 이들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법조인 중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할 수 있다는 판사. 이쯤에서 이 판사의 직업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나라에서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이 사법농단의 앞잡이가 쉽게 될 수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적폐청산보다 중요하게 지켜볼 일인 듯 합니다. 단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는 인물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 윤리를 버리는 여러 판사들을 보며 실망하는 제 자신을 보며 복잡한 마음으로 연락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판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판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사로님께서 법조계에서 근무하시니까 이런 판사들을 실제로 보셨을 것 같아요. 판사 윤리를 버리는 그런 판사들? 판사 윤리라는 게 있어요? 윤리 강령이라고 자기도 읽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좋은 말만 쓰여 있는 거 그렇죠. 그거는 본인들이 포장지로 네. 사용하는 거지 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일상의 업무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판사라는 걸 뭐로 표현하면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 절대 권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선과 절대 권력으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거죠. 판사들이 보통 정의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의 칼로 무조건 찌르고 자르고 베면 상처가 안 나죠. 그죠? 칼이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의의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항상 옳다라고 하면 이거는 망나니가 휘두르는 칼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휘두르는 건 정의의 칼이지만 그 휘두르는 그게 정의인지 아닌지는 항상 판단을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자기들을 표현하는 순간 네. 이미 본인들이 절대적인 정당성과 절대 권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이 사회를 밝히는 촛불이나 등불이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을 때는 높은 데 올라서 자기가 판단 내리고 너는 따라라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밑바닥에서 밑바닥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은 정말 없는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이 더 안 잃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확 다르네요. 알겠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본인들의 정체성을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절대 권력이라는 걸 스스로 지칭하는 것이고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골룸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건 마치 반지의 제왕에 놓는 골룸. 아, 너무 끔찍하네요. 골룸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둠 속에서 My precious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주 진짜 거의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본인들이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죠. 판사의 판결은 법률과 양심에 의견한다. 그거 진짜 웃기는 규정이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양심으로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회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 국가가 네. 허용한 거예요. 근데 법관은 법과 양심에 의거해서 판단한다는 게 정말 아직 아예 기초적인 지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이 그렇죠. 사회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은 헌법은 살아있는 법이 아니라 죽은 법이라는 걸 다시금 알려지는 거죠. 재밌는 거는 판사의 판결을 법률과 양심에 판사의 양심에 한다. 이 법 이런 형태의 법을 외국에는 있어요? 미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헌법에 이런 황당한 조항은 없어요. 정확하게 법에 의하거나 네. 또는 rule of decision이라는 논리치에 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법 같은 경우에는 법에 한다면 법 조문이 아니라 판례 이전의 재판 사례를 가지고 하는데 네. 우리는 법에 한다 할 때는 법 조문이에요. 네. 근데 이 법 조문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냥 추상적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양심 없는 분들이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는데 너무너무 좋은 도구네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양심 없는 분들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거 자기가 칼을 휘두려서 목을 치는 사람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모르죠.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없어요. 악난이는 눈을 감고 칼을 휘둘러요. 그럼 사연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고위직 법원 행정처 판사들은 눈 감고 양심 없는 그런 망나니 같은 존재들인 건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고 지금도 이 나라에서 판결을 내리는 많은 판사들이 그런 행동을 했죠. 네. 왜 지금 이 법원 행정처 재판 거래와 관련된 거를 검찰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영장을 신청했는데 계속 기각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본인들이 과거에 한 짓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 하에서 국민들이 부여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군인들한테 나라를 지키라고 무기를 사줬더니 그 무기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됐으면 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아니라 망나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아무도 그걸 확인할 수 없는 헌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 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법을 배우신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시세요? 정확하신 현실 파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소송법, 구체적으로 소송법에도 논리와 경험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 이게 같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네, 그러면 논리나 경험치라는 게 뭔지 그 교육 과정에서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고 하면 소위 자유심증주의만 남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 나라 법이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 법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또 법을 내세워서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죠.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이 판사들이 그런 거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고 뭐 나쁘다고 이야기할 게 없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다라고 봤을 때 너무나 재밌게도 대한민국은 그 법을 내세워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로스쿨 가려고 하고 뭐 로스쿨 끝난 다음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기만 하면 내 인생 폈다라고 믿는 거 똑같은 거죠. 사로님처럼 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아이 사로 선생도 하고 아, 싶은데 정말요? 안 돼서 그런 거지. 아니 법 쪽으로 약간 그 확대를 조금 해보면은 정말 절대 권력이 아니라 밑바닥에 등불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판사 시험 보고 변호사 활동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가 글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그거 말고는 할 게 별로 없는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검사 판사를 하는 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희귀하게 전설적인 인물로 들은 그 외에는 현재 현직에 있는 분이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모든 현직에 있는 2,900명의 판사를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뭐 샘플로 발광 연구에서 1%만 하면 2,900명의 1%면 29명이죠. 네. 그 정도는 내가 만나본 것 같거든요. 다 아니었나요? 네. 그리고 모두 자기 이익, 집단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렇죠. 아, 참 괜찮아 인간적으로. 점잖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점잖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위장시술에 뛰어나다. 절대 상대방을 도발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저 같은 아주 성질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인간은 결코 그냥 앞에서 네네 아 그러시군요 한 교수님 황 박사님 이러지만 돌아서서 저 자식은 뭐야 이렇게 묻는 행위를 한다는까지도 다 알죠. 판사는 그러냐 성질 진짜 더러운 검사들은 더하다는 것도 경험하셨군요. 그렇죠. 검사는 제가 수백 명을 경험을 했어요. 수백 명이나요? 네. 부장검사 수백 명을 심리검사를 아~ 하고 또 교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평검사들도 교육을 시켰어요. 내가 저기 무슨 연수원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이익과 집단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사는 이런 검사 판사들을 다시 등불, 그 밑바닥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뭐 다양한 게 필요하죠. 일단은 본인들이 하는 역할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다든지 실제로 그걸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게 로스쿨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근데 로스쿨은 이미 우리 고등학교가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죠. 없죠. 그 고등학교 교육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뭐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그렇죠. 가르치는 것이다.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죠. 똑같은 과정이 로스쿨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믿겠어요? 대한민국의 로스쿨의 존재 이유는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밖에는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내가 로스쿨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네. 제가 변호사를 만날 일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있고요. 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장 먼저 한 거, 이 친구가 이 영역에 관한 법 조문은 아는데 이 법 조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을 때 기본적인 이해력이 엄청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암기에만 집중하고 그렇죠. 그 암기도 조문 자체를 암기하지 소위 말하는 법률적 사고 법 조문이 특정한 상황이나 사례마다 어떻게 적용이 되고 특정한 사례를 통해서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각기 다른 법 조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용력, 추리력, 바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로스쿨에서도 그런 걸 안 가르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니요. 실제로 로우 프랙티스를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건 또 뭐죠? 그거는 실제 본인이 연수를 하는 건가요? 사건을 맡아서 마치 내가 상담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사연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이거를 수백 수천 건을 하고 나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게 판사는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면요. 네. 적어도 본인이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사건을 특정한 분야의 사건을 적어도 천 케이스 이상 자기가 직접 다뤄서 뭐 소송 성공에 있어서 적어도 70% 80% 이상의 성소유를 가진 사람 뭘 시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능력이 검증이 된 사람을 판사로 시키면 돼요. 소위 말해서 사법부와 검찰 조직, 검찰도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스쿨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검사를 시키는데 로스쿨 나온 사람 중에서 바로 검사를 시키는 거 그 프랙티스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검사, 초임 검사를 하는 사람은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하고 케이스를 몇 개 이상을 했고 지 이름으로 그 케이스를 단독으로 맡아가지고 적어도 성소를 50% 이상은 된 사람을 검사로 한다. 그러면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한 사람이 검사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돈을 못 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알겠죠? 네. 정말 돈이 아니라 밑바닥에 등불을 하고 싶은 사람만 그리로 가겠네요. 이제 알겠죠?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한민국 판사는 지금 같은 형식으로 판사를 충원하는 거를 하면 안 돼요. 네. 미국도 로스쿨 나온 사람 판사 안 시켜요. 판사는 특히 더 그래요. 네. 그래서 판사는 적어도 이 변호사 경험 10년 이상 한 사람 그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바꿀 수 있어요.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국에 있는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에서 움직인 소위 말해서 사법농단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 공격을 받아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지금 전국에 변호사 중에서 10년 이상 하고 그리고 본인은 돈이 아니라 진짜 판사라는 걸 해보고 싶다 라는 분 지금 전국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분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2만 명 넘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2만 명 넘은 분 중에서 5%만 리크루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조건은 변호사 경력 5년 이상, 케이스 500케이스 이상, 그 케이스 중에 성소 확률 50% 이상. 그렇게 하면 몇 명 정도 추려질까요? 많이 많이 추려질 것 같습니다. 500, 그 사건 수를 많이 가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법이라는 게 이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질서인데 마치 이거는 의사한테 수술을 맡기는데
의사한테 우리가 환자는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지금 간 이식 수술을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선생님 간 이식 수술을 몇 번 하셨어요? 아 그게요 저한테 간 이식 수술을 맡으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한 다섯 번 정도 이럴 때 간 이식 수술 그분한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이제 알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률적인 판단을 지금 어떤 거의 돌팔이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수술 받는 그 상황을 겪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사법부로부터 받는 사법 서비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담자분이 요청하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판사를 가질 수 있냐 사실 방금 말씀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행할 인사권 결정권자가 아, 결정권은 대통령이 이 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인사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경력직을 5년 경력직을 뽑는 것은 맞는데 네. 문제는 뽑는 과정이 똑같이 또 시험을 본다는 거. 아 정말. 왜냐하면 시험으로 뽑아서 사람을 뽑는다 외에는 아무도 안 믿고요. 아. 또 그것이 가장 본인들이 익숙하게 잘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익숙하게 잘하는 짓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익숙해서 잘하는 짓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될 거를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이 나라 엘리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라는 거죠. 문제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조차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 판사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 출신을 대법관을 임명한 것도 이것만 해더라도 엄청난 큰 시도예요. 그런데 진짜 적폐를 청산하실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안에 지금 이 방식으로 간단해요. 그 변호사가 얼마나 경험이 있고 얼마나 이 자기의 능력을 프로브할 수 있는가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네. 물론 그것도 판사 마음대로 이루어진 판결이라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건 네. 인정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네. 이 간단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변호사 경력 5년에 케이스 500케이스 이상 그리고 성소확률 50% 이상 되는 이 카테고리 에 속하는 전국의 2만 명 변호사 중에서 100명 나올까요? 지금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소송은 많은데 실제 본인 소송이 95%에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건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와 사법 제도가 얼마나 비전문적이고 후진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가 내 돈 가지고 병원비 지불하고 수술 받고 싶은데 의사한테 내가 돈 주고 그 수술 받으면 내가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내가 수술을 하겠다 이게 95% 본인이 직접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법률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되고 오니까 네. 내가 변호사한테 내가 왜 이거를 맡겨서 하나 내가 어차피 이유서 항소 이유서 내가 다 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 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겪는 거예요 그 이거 문제 해결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무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첫째 그런데 국민들이 이거를 정확히 인식하면 그리고 다 지금 대통령도 이 사항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를 것 같은데 변호사 출신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고 변호사로서 몇십 년을 해먹었죠 그분도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은 스스로 앞장서가지고 지들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겠다고 한 것이 검찰이 MB 때든 박근혜 때든 그 많은 짓을 한 거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건 MB의 암묵적인 지시에 의해서 검찰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 가장 최근에도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신 게 어쨌든 특검이었거든요. 변호사 네. 출신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이었고. 네, 정확하게 그 사람, 야, 제가 그분 이력 처음에 임명될 때 이력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는 거의 MB 때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별일 없던데요 라고 하는 특검 수준이 되겠구나. 그때 MB 때 특검이 뭐 했어요? 도곡동 땅 그거 무마해주고 본인 뭐 다스 MB가 아니라는 거 정리해주는 특검으로 활동을 했잖아. 또 돈은 엄청 많이 받아 처먹었더구만. 국민 세금 수십억 수백억 썼지. 세상에. 그래 놓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래. 그게 이미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가 이미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게 명명백백하게 나왔는데도 그거를 대통령이 못하는 이유는 뭐냐? 뭘까요?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죠. 당신도 사냥하려면 사냥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냥개 도살하려고 정리하려면 또 여전히 하수인들, 망나니들이 필요하거든. 약간 끊임없이 그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국민들이 더 많이 알면 사실 좀 더 현실적인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요. 코스프레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 이 배심원 제도도 검찰 조직이 이 압박을 받으니까 이 법원이 검찰 조직보다 마치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 배심원 제도거든. 근데 재미있게도 대한민국의 이 배심원 제도는 미국하고 말만 같은 배심원인지 전혀 비슷하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법의 적용은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불이 파란불이었냐 빨간불이었냐 이거를 판단하는 권한을 준 것이고 그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이제 판사가 결정하는데 반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틀어서 아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된다는 거를 국민들이 판단을 하도록 해놓고 네. 구속력이 없어요.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놓고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배심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끊임없이 이거는 이건 이래니까요. 이거는 이 말이 맞고요. 여기는요. 얼마의 형량을 줘야 되고요. 이거는요. 이래서 무죄예요. 배심원들을 소위 말해서 가르쳐요. 그래 놓고 판사가 하는 결정을 배심원들한테 몇 가지 옵션으로 줘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거 시키는 대로 선택한 거 이제 배심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마치 배심원 판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해지는 훌륭한 나라가 이 나라의 코스프레 배심원 제도죠. 사실 이 내담 사연은 판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 판사를 가질 수 있느냐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 전체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엉망인지까지가 얘기가 됐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법조계가 엉망인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다 엉망이고 전문가로서 역할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학에서 교수들이 뭐 강의를 제대로 하냐 연구를 제대로 하냐 이래가지고 엄청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교수는 그래도 학생들한테 학점 주는 걸 가지고 본인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 월급 받아서 지내기만 하면 된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병원에서 열심히 환자들 이 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이게 병사인지 아니면 물대포 맞아가지고 죽은 죽음인지 그거 판단을 의사가 제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이상하게 내렸죠. 공부 책임 없는 것처럼 병사라고 이야기했어. 네. 권력의 앞잡이로 자처해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도 이 사망증명서 또 엉뚱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의사라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판사라는 직업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전문 영역에서 이 주어진 역할, 책임, 윤리
라는 것이 정확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윤리 강령해가지고 멋있는 뻔한 이야기, 그 윤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더 재밌는 게 윤리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이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탄압하거나 박해를 하는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 노회찬 씨가 자살하게 된 게 무슨 법이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이죠.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서 노회찬 씨가 죽었어요. 너 정치자금법으로 걸면 얼마든지 걸린다. 너 일단 걸릴 소지가 있으니까 이리 나와봐. 그래가지고 너 한번 창피를 당할래? 아니면 어떡할래? 이런 상황이거든. 저를 연세대학교에서 잘랐던 법이 뭔지 알아요? 그게 윤리예요. 겸직, 금지, 위반, 윤리사항을 위배했대요. 그런데 교수의 직무 규정에 겸직, 금지, 윤리 규정은 없어요. 아니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교수의 윤리 규정에 딱 한 줄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연세대학교 교수의 윤리 규정은 공무원 윤리 규정에 준한다. 이 한 줄이에요. 그래 놓고 공무원 윤리 규정에는 금직을 허가하지 않는다. 금직을 하는 것은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거다. 라는 게 공무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교수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을 동일하게 연세대학교가 훌륭한 대학이죠. 그런데 그 대학의 교수의 윤리 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고 준한다라고 한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학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하다는 걸 스스로 주장하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정가병 총장이 걸어가지고 나를 자를 때 아,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지 교수가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 윤리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있었으면 난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대학 교수의 윤리 규정은 공무원 윤리 규정에 준한다. 그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대학 교수는 왜 공무원처럼 복무를 하지 않는가 그거를 걸어서 나를 해임을 하는 그 연세대 법대 교수들과 총장이 교수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근데 성실하게 근무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건 그거는 연세대학교에서 나를 자른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 그런데 판사가 낸 판결문을 의심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죠. 네. 이게 이 나라에서 권위의 노예가 된 상황이거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죠. 너 말을 믿겠냐? 연세대 말을 믿겠냐? 그렇죠. 판사의 말을 믿겠어요? 억울하다는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네, 판사가 지금 야바위 협작군하고 똑같은 행위를 그것도 그냥 평판사도 아니고 부장판사도 아니고 대법관,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야바위 거래를 한 나라인데 실제로 만나면 진짜 우아하고 그렇죠. 고급스럽고 그렇죠.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럼요. 실제로 그래요. 되게 나쁜 놈일 것 같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머리에 뿔 나지 않았고요. 아주 최고의 신사고 같은 사람이에요. 속한 게 없는데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인성 빼고 다 갖췄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살려고. 그게 인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인성이 안 됐다. 아니죠. 인성이 잘 됐으니까. 근데 국민을 팔아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의 그 가치 판단 기준이 진짜 모르겠네요. 그 영화 봤어요? 네. 암살인가? 네.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딸한테 총 맞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인데 본인이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더 왕실이 보존되고 우리 집안이 더 오래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라고요?
괴물이 아니에요. 진짜 의외죠. 그 시대에 가장 잘나고 똑똑한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인성이 잘못됐다라고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인성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을 공격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도요? 그 따라야 되는데 매뉴얼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잖아요. 맨날 막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헛소리를 해? 엉뚱한 소리를 해? 라고 헛소리, 엉뚱한 소리. 남들이 다 그냥 그러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질문을 던져. 아, 인성 진짜 잘못되셨네요. 아시겠죠? 전문가 윤리라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누군가를 잡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지 방금 말씀해서 좀 이해가 잘 됐어요. 그게 판사 윤리 규정도 있고 검찰 검사 윤리 규정도 있고 의사 윤리 규정, 변호사 윤리 규정. 네, 오로지 시험용으로만 존재하죠. 아시겠죠? 다 시험용으로 존재하고 형식인데 누구 걸려면 네. 재밌게도 누구 골탕 먹이게 하는데 창피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윤리 규정인지 그 직업의 전문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윤리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꼭 많은 분들이 공사모로 오셔야겠네요. 공사모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권력을 잡으시는 분이 이런 전문가들의 영역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래야지만 공정한 사회가 되고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공사모가 뭐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야 우리가 겉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다 사이비 또는 포장하는 윤리를 앞으로 내고 뒤에서 온갖 이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전문가 직업군들의 기본적인 역할과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면 많은 분들이 황심소와 공사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